안녕하세요. 아, 구참.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초반이니까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최. 이. 크로스. 안녕하세요. 최 크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린입니다. 지린입니다. 결 크롭. 지린. 자, 이제 희진아, 희진. 안녕하세요. 잠깐만. 지금. 예린님 화이트 트위드 반바지 그거 앨리스 거예요. 앨리스. 저희는 오늘 하트 오브 스톤 시사회 왔거든요. 영화 시사회 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뭐 저희 이제 방송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좀 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풀어드리려고? 풀어드리려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다 물어보셔도 답해드릴게요. 네. 다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밝혔던 오픈 엔딩에 있어서는 따로 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안에서 저희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마 퀴. 제주도 고기. 맛있나? 와. 맛있어. 제가 원래 그때 고기를 예린이가 구웠거든요. 잘 굽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고기가 거의 근래 먹었던 고기 중 제일 맛있지 않았어? 당연하지. 응. 누가 구워준 고기인데. 밥 먹자. 밥 먹자. 많이 마시지 말래. 봤어. 밥 먹었나요? 밥 먹었나요? 밥 먹었어? 점심? 손 흔들게요. 저 밥 안 먹었어요. 오늘은 공복 상태로 왔어요. 손들기 댓글 봤어요. 우리 시사회에서 본 것들 있잖아. 그게 끝이야. 영어로 해달래. 한국 알아들을 수 없다 하지. 하지만 난 영어를 잘 못해. Are you happy now? Yeah, I'm happy. I'm happy. We're together. Hello from the Philippines. 지린. 나는 그 지린 좀 마음에 들려. 지린. 지렸다, 지린. 지금 우리 몇 살? 저희는 이제 20살이잖아. 20살인데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아직 18살. 뱀. 야, 뱀. 이거. 아. 나한테 반대로 했어. 숙소에서 먹었던 것 중 제일 맛있었던 거? 저는 짤차거든요. 짤차인가? 지미, 근데 그걸 제일 맛있었다고 할 수 있어? 나 그럼 간식 같은 게 맛있네. 다른 거 없어? 나는 파스타가 제일 맛있었죠. 너 새벽에, 아니 그 우리 외식 말고 하우스에서 먹었던 거.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죄드려. 죄송합니다. 해명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녕하세요, 이시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 야, 안 돼. 이건 안 돼. 잠깐만. 지금 차려. 방금은 어떤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새벽에 내가 야식 유일하게 안 먹은 하루 있었잖아. 그때 라면이랑 삼겹살 먹었었나? 그거 맛있지 않았어? 나 그때 못 먹어가지고. 그때 꼰대장 할 때 너 라면 먹었었잖아. 그냥. 어 맞아. 너는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날 새벽에 네, 먹었어.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진짜 안 찌네. 응. 살이 안 찌는 체질이네. 먹는 거에 비해서입니다. 정말 먹는 거에 비해서. 예린이 진짜 많이 먹어. 또 많이 먹는 게 매력이죠. 아, 예린 언니 제주도에서 샀던 팔찌 찾았어요? 너 잃어버렸었어? 어, 택시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 찾았잖아. 잘했어. 내가 당일날 찾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려주세요. 킹돌이도 봤어, 지민? 아니, 나 안 봤어. 난 봤어. 어떤 내용이야? 왕자랑 공주랑 결혼하는? 그런? 그냥 뭐 재벌집. 흔하지 않은 스토리네. 아니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 비하인드를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팔찌 아직도 갖고 있니? 네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에리나 사랑해. 야 장소 왜 그렇게 달콤해? 케이크가 달콤하다. 오늘의 먹방. 김윤아. 어? 너 목걸이 뭐야? 하지 마세요. 다 이제 디자인은 비슷해요. 음식을 뺏어 먹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 얼굴 진짜 맛있지 않아?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최 이 크로스 뱀 다 같이 자주 만나나요? 요새 그래도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촬영할 때보다 더 친해지고 맞아 맞아 분위기도 더 좋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촬영할 때 뭔가 끝나고 보니까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해서 보는 그런 친구 관계니까 어 맞아 응. 보라색 or 파란색 아 진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 딱 두 가지를 전 보라색 진짜 너무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는데 보라색이 더 좋지. 난 파란색이 좀 있어. 아, 파란색? 파란색 후드티도 아, 조금 땡기고 파란색이 예쁘긴 하지. 전 도넛이 지민이가 볼링 칠 때 손가락을 다쳤었어요. 그치? 어, 그때 이제 제가 테이핑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다친 거예요. 계속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 친구가 갑자기 테이프 가져와서 제 손가락을 감아주더라고요. 되게 못 감는데 열심히 감아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했어요. 그때 1차 설렘이었나요? 네. 머리 묶을 때 확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그때 약간 설렘보다는 약간 호감이지. 그때. 왜냐하면 그 전에 친구를 있었으니까 그냥 어?
좀 감동인데? 방송으로 자기 모습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송으로 제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직 다 안 봤어요. 진짜 절반까지 봤어요. 지금 7화까지 봤네요. 7화까지 보고 둘 다 MBTI 뭐예요? 저 뭐일 아니 저희 뭐일 것 같아요? 저희 MBTI 맞춰봐요. 뭐라 그래? 네가 얘기해줄까? 저는 ESTP고 전 ISTP요. 하나 차이예요? 이랑 아이 차이죠? 근데 솔직히 저 지민이랑 있을 때 기빨려요. 지민이가 진짜 찐 아이고, 아 찐이고 제가 아인데 저는 이제 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로 바뀌는 그런 ISTP랑 제가 항상 길을 빨아먹죠. 미칠 것 같아요. 지민님 혹시 혼혈이신 건가요? 한국인입니다. INFP? 저 INFP 엄청 좋아해요. INFP. INFP 좋아해? 응. 너는 약간 T 좋아하구나. 난 예리 니가 I? 네, I. 저 I입니다. 얘 나랑 친해져 보면 I인 걸 알 거야. 그치? 맞아, 처음에 나도 E인 줄 알았어. 지린카프. 이 질문창에 질문보다 이 댓글창에 질문해주시는 게 저희가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댓글창을 누르면 이제 따로 떠야 돼. 질문창 누르면 댓글창을 따로 봐야 돼서 차라리 그냥 질문창 말고 댓글창으로 질문해주세요. 열심히 한번 진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 내 것 찍으셨나요? 아니요, 안 찍었어. 그냥 저희끼리 시사회 때 사진 엄청 많이 찍었죠. 그냥 찍어주고. 지린 크로스. 한 번 더. 최. 에이, 이번엔 지린이야. 지. 응? 지. 다시. 지. 린. 크로스. 아, 다시. 우리 위로 올리자. 오케이, 위로 올리자. 위로. 지. 린. 아, 다시. 아, 다시. 지. 린. 크로스. 네. 아니, 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거? 저 진짜 못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못하지? 지 린 크로스. 크로스 너가 왜 지게? 아 아니, 너가 지 네, 오케이 네. 지 린 크로스 뱀 아래로 하자. 그래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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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린 크로스 뱀 실무 궁금하다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실무를 너무 못 담았어. 맞아요.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이제 실물이 낫겠죠? 실물이 훨씬 좋아요. 근데 진짜 진짜로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나 좀 놀랐어, 나 나온 거 보고. 오, 나온 거 보고 약간 실제보다 좀 느낌. 좀 퍼졌다 해야 되나? 퍼지게 나와가지고 다 실제로 진짜 얄쌍하고 마르고 다 잘생겼습니다. 예쁘고 예린이가 카메라랑 실물이 엄청 달라요. 실물이 아, 실물이 훨씬 낫죠. 그 낙인 난데 낙인 나야. 근데 조금 살찐 예린이지. 난 너무 조금 저요 지금 저 롤케이크요. 운전면허 따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둘 다 운전면허증이 있죠? 응.
좋습니다. 넌 운전하고 싶다면 지민. 어 빨리 하고 싶어. 아직 사실은 빨리 다 했긴 했거든. 근데 찡을 안 받으러 갔어. 아 그래? 어, 귀찮아서 안 받으러 갔어. 근데 다들 우리 못 알아. 제가 친구한테 여러 웃음을 전파시켰어요. 잘했죠? 네. 감사해요. 더 전파해 주세요. 근데 내가 봐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솔직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다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각본 잘 짰다. 솔직히 이런 거 좀 각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다 걸고 완전 생 리얼리티였어요. 생 리얼리티. 각본 있었으면 지민이가 제한 호감 느끼고 제한 호감 느끼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각본 막 접어치고 던졌겠지. 저 군대 보낼 셈이세요? 저 군대 보낼 저 군대 저 앞으로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없고 서로 너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5년 동안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이지민인데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지민 이 지민 최이 크로스 해주세요. 자 렛츠고. 아래로 하는 거야? 응. 원래 하다고 이거는 옛날부터 했잖아. 최이 크로스 뱀 이 정도입니다. 지린 커플 뱀 해봐요. 오케이 지린으로 간다. 지린 지린 크로스 뱀 내가 그 눌러버렸는데 괜찮아. 속 터짐 속이 왜 터져요? 왜? 저희 뭐 안 너무 뭐 안 읽고 속 속이 왜 터져요? I love you 지린. 저 맥주 저녁 메뉴 추천. 저는 저녁 메뉴로 덮밥 어때요? 무슨 덮밥? 저는 낙지 덮밥. 제육 덮밥? 간장 제육 덮밥 엄청 좋아해요. 나는 치킨 마요 덮밥 먹고 싶어. 와 덮밥 먹어. 치바를 하네. 좀 아는 놈이구나. 치킨 마요 한번 먹어야겠네. 길에서 둘이 알아본 사람 있나요? 가끔? 아니면 개인으로 다닐 때? 아 둘이 있을 때는 딱히 막 그렇게 막 긁으면서 이건 아니야. 지민 제일 좋은 색깔은 뭐예요? 저는 흰색 제일 좋아합니다. 예린 씨는 파란색 제일 좋아하고요. 좀 민트색이랑 하늘색. 파랑은 옷 입을 때 쨍쨍한 거. 그래요? 응. 네. 나와주세요. 헐, 저 19, 20, 19, 20을 보고 있었는데 유유. 되게 많다. 출연 계기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친구들 반응 어땠나요? 주변에서
근데 되게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다들 그냥 잘 보고 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기분 좋죠. 주변에서 연락 계속 오니까. 지민님, 예린 언니 키 몇이요? 저 170이요. 지민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1화부터 3화까지는 제가 세연이와의 그런 러브라인이 있었잖아요. 보는데 어떠셨나요? 볼 때 불편했죠. 좀 많이 꽁냥대시더라고요. 지민 지금 이거 너무 귀엽다. 지민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감정 못 숨긴다 했잖아요. 갑자기 호흡질 막. 너도 몰랐지. 나도 몰랐어. 너 방송 그 비하인드 찍을 때도 막 막 그래? 이러더라. 아빠 나 더 잘하네. 네 막 호. 인스타 라방 자주 켜주세요. 저희 자주 켤게요. 자, 질문 창 말고 댓글 창에다 해주세요. 김인서 앤서. Thank you. 나단이죠. 지민 아주 좋은 미소. 저희의 먹방. 유튜브 하실 생각이 있나요? 저 유튜브 그 이번 영상 하나 올릴 거예요.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저 이번에 유튜브 올릴 거예요. 우리 같이 방송 보면서 후기 찍기로 한 거는? 그것도 올릴 거예요. 언제 찍을래? 원래 마지막 화 나왔을 때 그냥 그날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예린 언니 촬영하실 때보다 살 빠지신 건가요? 아니요. 저 그때보다 지금 한 3kg 쪘는데 봐봐요. 그때 나 말랐잖아. 전혀 하우스 가면서 많이 먹으면서 좀 풀어놨지. 근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말랐어요. 과연 보고 좀 놀란 게 있긴 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말랐는데 왜 이렇게 빵떡처럼 나오지? 얘가 완전 방송에서 완전 실제보다 훨씬 뚱뚱하게 나와서 실제로 말랐는데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예린이도 실제로 되게 말 뭐 먹고 싶어? 촬영 후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시나요? 네, 자주 만나요. 우리 시사회에서도 대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만나고 사적으로도 보고 둘이 보면 울컥했어요. 너 그때 방송 볼 때 어땠어? 우리 타국의 날에 나 울었잖아. 그때? 그 좀 난 뛰면서 봤거든? 날 못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은 다 봤어. 나 오는 거? 나 그래서? 어땠어? 봤는데 잘못했지? 잘못했죠. 근데 이게 또 오해를 제가 했고 이제 또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기분대로 말했기 때문에
좀 후회되죠. 그리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그날 평석이랑 데이트를 나갔는데 데이트 나가는 이제 그날 솔직히 저로서는 아직 감정 정리가 시연이 뭐 평석 이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지민이를 좀 멀리 했었어요. 그래도 지민이가 저한테 밤에 이렇게 다가와 줬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한테 와주네? 이거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터진 것도 있지만 고마워서 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방송 보면서도 내 부분에서 한 번 더 울었고 우리 부모님은 오열을 하셨어. 왜냐면 내가 우는 걸 부모님께서는 진짜 거의 보신 적이 없거든요.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예린이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좀 우셨대요. 잘했지? 난 진짜 너무 난 되게 고마운데 지민이가? 이런 이랬어요. 지민이가 나한테 혼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왜냐면 우리 그날 접점 없었잖아. 그날 데이트 한 번 하고 그날 바로 다음날에 제가 나갔기 때문에 어제 예린이가 지민이가 제일 잘생긴 소년이라고 했어요. 언제 말했대? 어제 잠 안 와서 라방했고. 그렇구만. 최애 그거. 크크크크크 왜서요? 오 마이 갓. 무리였어 나. 지린 크로스 한 번 더 리액션이에요. 이렇게 지린 크로스 앤 네, 얘 언니 렌즈랑 립 정보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따로 방송가?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메이크업생 태그에서 스토리 올릴 건데 쌤한테 통하면 돼요. 질문 좀 받아달라고요? 6년 똑같이 혹시 무슨 이시세요? 저는 전주 이시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옷 쇼핑몰이 어디예요? 저 먼저 말할까요? 저는 산드로 마젠가? 마젠 그리고 메종. 근데 나 실제로 가서 사는데 나는 저는 나는 보통 그냥 보통 실제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지구트 둘 다 혼자 살아요? 아니요 저 부모님이랑 살아요. 울지 마요. Don't cry. 환영. 환영. 아. 같이 보면 귀엽네요. 유튜브에 계정 있냐고 물어보죠.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계정은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어요. 계정 새로 하나 파게요. 오늘 찍은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리고 인스타에 제가 링크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지민이 귀여워요. 고마워요. 저희에게 궁금한 비하인드 썰 없으신가요? 저희 썰 은근 되게 많아요. 그거 얘기해드릴까? 그 제주도 갔을 때 택시에서 너가 이름 잘못 부른 거 있어? 왜 잘못 불렀는지 다 아실 거잖아. 우리 평소에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 안 본 티 났나? 너 안 봤어? 안 봤다니까? 나가서 해명을 하나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촬영 끝나면 서로 다툰 적 있나요? 이 부분에서 왜냐면 우리가 되게 막 방송할 때야 방송할 때 우리 되게 약간 장난식으로 많이 좀 띡딱 했잖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막 싸웠냐 라는 말이 많아. 저는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 싸운 것보다는 뭐든지 간에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지민이가 빨리 삐지고 빨리 풀려요. 그냥 맞잖아. 2등대 덤프 잘 어울리는 듯. 왜? 아니야. 아, 나 그거 너무 웃기더라. 미공개 영상 이상해서 너가 여기 개싸움 할래? 그 처음 보고 껐어. 나 그냥 못 보겠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뒤에 아직 내용 아직 잘 몰라요 저. 근데 어떻게 했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턱했는 네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네가 정윤이한 네가 정윤이한 네가 개싸움 한번 할래? 최리 크로스 한 번 더. 최리 크로스 네. 오빠 사랑해. Thank you. 고마워요. 둘이 너무 잘. 지민 퍼피. 지퍼피. 궁금한 비하인드. 오늘 진짜 비하인드 풀어야 되는 날이야. 막 립 정보, 야, 화장품 정보. 궁금하신 거 없나 진짜? 제가 립 정보나 화장품 정보는 제가 따로 더 알려드릴게요. 따로. 오늘은 지민이와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후가 흑돼지 먹어야지 지민이. 너가 구워주는 흑돼지 먹어야지. 지민이 한숨을 쉬었다? 한숨 안 쉬었어요. 한숨 안 쉬었습니다. 쉬었나? 자 이댕댕 뭐? 사람들이 한번 해달래. 이댕댕. 저 틱톡 안 합니다. 예린님은 지민님 깐모가 좋아요? 덤모가 좋아요? 이건 깐모랑 덤모로 아닌 것 같은데. 깐모예요 그게. 그런가? 지민이가 말랐을 때는 덤모였는데 그때 되게 말라서 진짜 아이돌 느낌 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는 지금 벌크업을 해가지고 등치가 막 어깨가 요만해. 막 커. 이제는 아이돌보다는 배우사? 이런 느낌? 둘이 말해주고 싶은 썰 있으면 말해주세요. 말해주고 싶은 썰은 뭐가 더 있을까? 옛날에 그 제주도 갔다 와서 그 저희가 커플룩으로 당근바지 샀거든요. 아시죠? 당근바지. 그 당근바지 입고 그 나오진 않았는데 둘이 숙소에서 엄청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때 막 이상하게 놀았어요. 되게 갑자기 막 다리 찢기를 하고 막 스트레칭 서로 운동을 했었으니까 서로 막 서로 스트레칭하고 막 다리 찢기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그게 있어요. 얘는 발차기 하늘 찌르고 저는 막 다리 찢기. 안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 다행이라 해야 되나 이거? 다행이 아니야? 맞아 나왔으면 그거 막 좀 아무런 소리 막 음향 없이 보면 그냥 쟤네들 그냥 발차기 하고 있고 막 하이 기억 안 나. 질문 참. 하우스에서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오늘 이렇게 잘생겨서 감사해요. 최고의 순간은 아무래도 어른 될 때, 카운트 될 때. 19, 7, 6, 5, 4, 4, 2, 1. 나 그때 등장할 때 어땠어, 지민? 등장할 때? 응. 예쁘다 생각했지. 그렇죠? 그때랑 제일 달랐던 사람 중 한 명이죠. 등장 순서 정해져 있었나요? 생 리얼. 네.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완전. 아니 안 정해졌어. 너 오는 순서대로 있어? 어 그냥 우리끼리 섰잖아 그냥.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 뭐? 카운트 될 때 이쪽부터 카운트 되자. 아, 그거 말고 우리 입장할 때 사우스 입장할 때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아 입장할 때 있었어요. 왜냐면 좀 일찍 마친 애들 순서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원래 제가 먼저 가가지고 탐방하는 그거였는데 제가 되게 늦어져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뒤 좀 후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세윤이랑 제가 탐방하는 거였을걸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코트에다가 막 머플러 이렇게 막 메고 왔잖아요. 그래서 평석이가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기분이 20살인데 사모님이랑 동갑내기랑 같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나 그때도 막 늙어 보였어? 늙어 보이지 않았지. 그치? 너는 부장님이라 하더만. 부장? 지민이 반장이지. 무슨 연관이야? 뭐가? 부장이랑 반장이랑 무슨 연관이야? 그냥 네 반장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 부장님. 1월 1일 날. 나 부장이었어? 아니야. 주장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 병 정도 돼요. 저는 소주 두 잔이에요. 진짜 못 마셔요. 왜 못 마시니? 그래서 안 마셔요. 왜 이렇게 못 마시니? 그러게. 술이 안 맞네. 20은 어때? 20살 되고 좀 좋았던 거 있어요? 저요? 20살 되고? 님은요? 20살 되고 일단은 좀 본능이 바뀌었다 해야 되나? 뭐 그냥 짧게 말하자면 그냥 뭐 새로운 경험 많이 해서 좋았어요. 난 딱히 뭐 변한 건 없어. 남자 변한 거 없어요. 남자분들이 왜 지민이 형 불러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지린. 지민 씨는 왜 오늘 안 갔어요? 밥 먹으러. 애들 지금 모여있나 봐. 아, 모여 같이 있었잖아. 저희 따로 라방하려고 소통하려고 여러분이랑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이따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따 라방 끝내고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이대로 5시간 해야 되나?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촬영 첫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냥 더 물론 뭐 후회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해도 후회는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제 심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
내가 또 네 앞에서 머리 못 끄면 반할 거야? 당연하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 나도 방송 보면서 느꼈던 게 지민이가 진짜 나 그렇게 부른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맞아, 나도 내가 그렇게 부른지 몰랐다. 어, 제 헤어컷 이거 커트는 따로 안 했고요. 그냥 무심머리 치우는 거. 커트 따로 안 했어. 너 뭐 했냐고? 그리고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갔을 때 밑동 보다가 눈 찔끔 감는 거. 그것도 너무 아예 몰랐던 장면을 나 그렇게 새롭게 보니까. 너 머리 묶을 때 눈 감냐? 왜 못 봐, 나를? 나 못 봐, 너. 나 머리 묶을 때야. 아, 그냥 약간 바닥 보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봐봐, 머리 묶는데. 앞에 사람 있는데 막 이러고 안 묶잖아. 그냥 이러고 묶지. 그렇네요. 이제 지우는 게 표현.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마이가 마이지르. 지민 오빠 예린 언니 단발하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단발하면 좋죠. 제가 원래 단발 좋아하거든요. 단발 한번 해주시죠. 나 단발 어울려. 그러니까 단발 좀 해줘요. 단발. 기를 때가 문제야. 중간 거지 좀 때문에. 그래도 단발 한번 해주지. 동그라면 헬스할 때 어떡하나? 아니야. 자체가 이쁜 거야. 그러면 너 삭발하면 내가 동발해. 내년에 해. 뭐야. 군대를 가야 돼. 군대. 근데 천만 다행이지. 지금 안 가는 게 다행이지. 너 원래 군대 준비해야 돼. 시민. 중간에 그 좀 악플 좀 많았을 때 3초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머리 밀고 군대 갈까? 그치, 악플 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 이제 여러분들이 리얼리티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너네 여기서 조금 호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방송에서 내가 얘한테 얘를 좋아했는데 얘 좋아한다고 막 욕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걔한테 정말 있는 호감을 안 내비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정말로 악플을 받았어도 악플 받을 만한 이런 행동하고 하기 쉽지 않아. 말이 조금 그냥 지인의 감정이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았어요. 난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감정 솔직한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난 그걸 봐서 지민이한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냥 꿋꿋하게 눈치 안 보고 나도 좋아 이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지 않지만 방송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았죠. 하지만 잘했지. 나도 너무 솔직했어가지고. 맞아.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제 지인들도 이제 그 방송 보고 진짜 물어보는 게 예린아 진짜 설렜어? 예린아 진짜야? 뭐 도서관에서 뭐 진짜 설레고 맞아? 왜냐면 제 지인분들은 제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뭐 설렘 이런 거를 안 느끼는 것도 잘 아니까. 근데 신기하게 정말 방송 촬영하면서 제가 못 겪어봤던 감정들 되게 많이 겪었어요. 뭐 설렘 뭐 약간 쟤한테 좀 눈도 가고 고마움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들. 그때 그래도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예린이도 원래 좀 잘 못 느껴본 감정도 느껴보고 이 촬영으로 10명 다 되게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죠. 진짜 출연하는 게 너무 좋아요. I love you, 예린. Can you speak English? Reach across. 이 빨리 이 체 크로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보셨어요? 다행이다. 전 울었어요, 중간에. 1화. 13화. 죄송합니다. 브라질. 최 리크로스. 알겠습니다. 크크크크. 예린 사랑해. 예린아 전화기 온다. 지민이 피곤해서. 근데 진짜 아, 살짝 잘 읽었어. 감사합니다. 근데 다 이제 취향 차인 것 같아. 저희 같이 이제 조금 쿨레 풀풀 나면서 좀 친구같이 재밌고 유머 코드 빵빵 터트려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 있고 정말 설렘을 원하시는 분들 있고, 그치? 좀 서주지 않을래? 말좀 하고 해봐. 혼자 눈치를 채란 말이야. 눈치를 채려. 우리 예린 언니 키 몇이에요? 제 키 170이요. 키 되게 많이 물어보신다. 68 아니었어? 68은 이쁘잖아 진짜. 너 TMI니, 지민? TMI. 응. 오늘 TMI는 예린이가 팝콘을 먹었다. 팝콘을 보면서 영화를 봤다. 내 거는 어디 두고 와가지고 예린이 팝콘 내가 뺏어 먹었다. 눈치 팝콘 먹었다. 눈치 손 떨면서 눈치 팝콘 먹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큰일 날 것 같았다. 사진 포즈를 취하다. 3, 3, 2, 1, 잠깐. MBTI, 오늘... ESTP, ISTP.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X. 점심 나니 안 먹었어, 너는? 저는 그냥 군것질, 과자. 다른 포즈 또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분 뭐 있을까? 그렇소. 그만이 될 것 같아 지민. 진짜 뭐 그냥 반향대로 돌리고 그리고 저희 헤어쌤이 따로 계세요. 헤어쌤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일중 지금 시간대가 아직 퇴근 전이실 거야. 오늘 태풍 왔어도 아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태풍이 좀 오바긴 한데 둘이 만나서 뭘 제일 많이 하고 노나요? 뭐 하고 있는지? 아무 비하인드 써? 아무 비하인드? 아무 비하인드 10복해? 10복해?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저희 제주도 갔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밥을 먹는데 거의 한 2시간 간격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린이가 저보다 잘 먹어서 그때 택시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입에 뭘 자꾸 넣어줘요. 지민 아, 나 배불러. 아, 네, 진짜 그만. 그것도 맛있지. 맛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한 시간 뒤에 어디 가. 또 먹어. 심지어 그때 말라서 위 좀 작았을 때. 근데 잘 먹다. 위 좀 작았을 때, 그때. 김현빠 윙크해주세요. 할까 말까. 지민이가 끼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촬영 끝나고 제일 빨리 한 거? 먼저 한 일은 운동이야. 운동? 맞지, 하우스에 있을 때도 운동 못했으니까. 그때 좀 후회되는 게 조금 후회라기보다 좀 아쉬운 게 하우스에서 아침 러닝 못한 거? 그때 제가 발목 부상이어서 못했는데 계속 애들 하고 오는 거 보면서 조금 부럽긴 했어요. 네, 운동으로 나왔지 아침. 지금 어디신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비하인드? 그리고 부인 아! 이지민 억울한 편집. 그 윗몸 일으키기. 사실 저의 체육 시간에 윗몸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저 진짜 기계처럼 했는데 잘렸어요. 희지랑 저랑 1등이었는데 너 학교 아쉬워. 때 나 그때 귀였다며. 사실 맞아요. 그때 맞아. 맞다. 그거 인터뷰했었어? 아니 안 했어. 하긴 했지. 그랬는데 안 나왔지. 그 원래 저희 그 체육 시간에 윗몸 일으키기도 있었거든요 원래는. 원래 윗몸 일으키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짝을 지어서 그때 짝이랑 윗몸 일으키기 1분에 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예린이랑 세연이랑 짝이었잖아요. 둘이 할 때 거기서 예린이가 윗몸 일으키기 했는데 얘가 완전 이를 안 물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냥 얼굴 터질 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때 저희 그때 솔직히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좀 저 친구 좀 귀엽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암튼 1등해서 기분 좋았어요. 위에 질문 뭐 있었는데? 그거 있었어. 어. 지민이나 예린이는 머리 묶을 때가 더 이뻐 보이냐 아니면 머리 풀 때가 더 이뻐 보이냐? 저는 묶을 때가 더 좋아요. 왜요? 그냥 묶는 게 이상형이에요? 네. 저는 좀 단발이랑 묶는 거 좋아하는 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태생적인 눈. 옛날부터 그냥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유 없이 그래요. 그러면 다른 여자분이 앞에 와가지고 지민 씨 잘 보세요? 머리 묶으면 또 누구세요? 건가요? 누구세요? 안 그러지. 편집된 아까운 에피소드? 아까운 에피소드? 윗몸을 익히기. 나는 댄스 스포츠라. 아! 나무 제작. 댄스는 이제 예린이가 1등 했었거든요. 상원 예린 1등. 댄스 상원 예린 1등. 체육 지민 이제 1등. 그렇게 해서 4명에서 상품도 받고 했는데 아쉽겠죠. 아쉽게 안 나왔네요. 너무 좋았어요. 왜 둘끼리만 있으세요? 저희 둘이서 원래 야방을 하기로 했었고 저희 둘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고자 둘이서만 켰습니다. 또 둘끼만 좋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질투 많아요? 저요. 뭐야 뭐야? 근데 난 질투 없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질투하는 게 힘들어. 상품 뭐 받았어요? 목도리 받았어요. 부산에 가고 싶니? 네, 그때 부산 가고 싶었는데. 아, 우리 부산 못 갔지? 하지만 제주도 갔으면 됐어. 왜 안 내려가 이거? 안 내려가. 그럼 나 친구를 만나나요? 네! 나 만나서 가능한 거를 라방 한번 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공인가요? 저희는 공. 공사입니다. 예린이 탁구 칠 때도 1등인데 예체능 1등. 탁구를 1등했어? 나 1등했잖아. 그 세연이 비본 게 탁구할 때. 아, 그 너 자투해가지고. 어? 자기 투표해가지고. 아니야. 아, 나 유튜브 1등했어. 야, 오늘 내가 잘한 건 패팅. 그렇지, 그렇지. 예린이가 제일 잘했어요. 서필이. 멤버들 중 각자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최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최애 크로스 한 번 더. 이 크로스. 그, 네. 지민 씨와 헤어스타일 사랑해. 어, 어,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 어디에서? 나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어, 그냥 연기하는 거. 어때? 배고야 돼? 어, 카메라도 속겠다 야. 너만 잡아! 잡아야! 옆발차기! 옆발차기! 아, 나 지크 너무 귀엽더라.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기네. 너 동성 중에 제일 최애 누구냐? 힌트를 주자면 성은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가 있어? 어. 이지민? 어. 아, 자기? 어. 솔직히 다 좋죠. 다 좋지. 뭐 안 좋지. 한 명 뽑는 거를 좀 그렇기 때문에. 맞아. 좀 다 친해서. 다 친해서 누구가 제일 친해. 이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우리는. 그때 우리 그 Q&A 했을 때 내가 뽑은 질문지가 가장 어색한 사람이 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Q&A 했었잖아. 예전에 질문지 뽑고. 내가 걸렸던 게 가장 어색한 사람이거든. 어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와, 저걸 어떻게 대답해? 실제로 다 친, 실제로 다 친하고 그 대답 못하지. 그래서 어색한 사람이 없을 때 대답 못하지. 바로 꼬치 마셨지. 하하하하하. 아웃비. 아웃비. 누가? 자, 아. 이댕댕 하우스. 하우스 몰라? 너 몰라? 그게 뭔데? 이댕댕 하우스. 그냥 그거 있잖아. 케이지 물려. 케이지 너 강하지 않게 해. 케이지 그거 아니야? 강아지 집. 어. 그거 이제 강아지가 실수했을 때 견주가 들어가. 그러면 강아지가 들어가. 나 진짜 안 되겠다. 뭐. 지민 하우스.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은 하우스 이렇게 가는 거야. 너 인스이. 왜 어떻게 아셨지? 그들은 함께 있어. 우리는 함께 있어. 그들은 함께 있어. 우리는 함께 있어. 예,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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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오늘 한번.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부모님 반응은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잘한 부분 있으면은 뭐 이때 잘했다 하시고 이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때 너 그렇게 한 거 잘못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얘기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제 생각 해주시죠. 항상. 왜냐면 저희는 이제 성장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뭔가 거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했다면 고칠 수 있어요.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단체 채팅 같이 하나요? 네, 저희 단체 채팅 받고 있어요. 채팅에서 요새 많이 채팅 움직이죠. 저 일단 몇 시까지 할까요? 지금 6시 2분이거든요. 6시 2분? 2시 5분 아니죠? 6시 2분. 저 2시 2분은 뭐? 저 핸드폰 시간 잘못했어. 좀 맞춰 잘못했으면. 6시 2분이니까 한 6시 20분,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새끼 보니까 2시 2분이 좀 웃기긴 하다. 라방 저장해달라고요? 저는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근데 중간에 내가 참여하면은 그거 나도 저장할 수 있잖아. 그럼 못할걸? 그래? 응. 아쉽게 됐네. 응. 아, 원래 나도 같이 태그해서 이렇게 해봐. 응. 저장할 줄 알았지 모르겠네. 해! 뭐가 문제야? 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이거 사. 아, 난 좀 주라. 대디 너무 이쁘다. 우리 성격 비슷한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다르긴 하죠. 엔비티아이는 인싸들과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인간 하나 차이가 많이 달라. 아니 이랑 아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것 같지 않아? 근데 유머 코드는 맞아요. 유머 코드는 맞는데 성격은 달라. 난 왜 ISTP야? 이댕댕 하우스. 밑에 뭐예요? ESTP. 사람들 다 머리 묶고 달래 지민. 사유를 해야 해. 내가? 나 머리 묶고 달래. 서로 질투 많은 편인가요? 저는 적당히 있고 이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지민이는 많고요. 전 없어요. 많진 않아요. 지금 눈빛에서 이글 아이잖아 지금. 이글 이글이야. 블록. 네! 저희 브이로그 할 거예요. 블로그는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 유튜브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요. 원래 후기 같은 거 좀 찍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 놓친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지금 그러니 좀 놓치긴 했어.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찍어도 괜찮을까? 편집을 배워봐야겠네. 아 편집 못해. 못하면 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나도 하게 만들려고. 머리 묶고. 예린이는 겉으로 잘 안 보이는 거. 다 묶은 거야, 안 묶은 거. 그냥 내가 겉, 이제 질투하는 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소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전 소갈이 편인 거.
소가리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소가리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 소가리를 하면 안 돼. 빼내 한다면. 난 모르고 있다 내가 소가리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아 나 힘들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럼 안 돼. 커플 유튜브인가요? 커플 일단은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막 한 번?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취미로 해서 제가 계정 파서 올릴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재밌으면 같이 영상도 계속 찍고 하죠. 대답. 네. 아, 나 그냥 못 써. 쳐다보는 경쟁을 하십시오. 뭘 또 해? 댄,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진심이야? 함께 하트 만들어주세요. 왜? 늦었다. 지민 이댕댕 하우스. 쇼. 여기 하우스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댕댕. 꼬리가 무슨 화산이야 이렇게 불을 끌어. 아이고. 실시간으로 킥 빨리는 게 보여요. 그 우리 엘르 화보 있잖아. 엘르 화보 찍을 때도 제가 막바지 기가 빨려가지고 좀 지쳐 보였어요. 근데 그걸 또 캐치하셔가지고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봤어? 나 킥 빨린 거 못 봤어? 실시간으로 봤지. 근데 누구 와 쟤 킥 빨렸다. 애들 다 막 웃고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혼자 기 빨려가지고 그리멍텅한 게 있길래 나 기 빨렸지? 기 빨렸구나. 예린지민 크로스 한 번 더 갈게요. 자 나 먼저 최 아 우리 딱 각 잡고 자 여러분들 영상 만드실 거면 이 영상으로 지금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최 이 크로스 뱀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요? 이 상이? 이거 메종 키즈네 상이에요. 메종 잘 어울려 지금 어우 고마워요. 두 분 생일 알려주세요. 서로 생일 맞춰보게 할래? 난 생일을 다 기억 못하는데 생일 나 기억 못해. 하지만 난 어제 어쩌다 봤지. 제가 생일을요 진짜 10년지기 친구 생일도 매년 까먹어가지고 8월 12일 8월 13일 맞아요. 저는 8월 13일입니다. 내 생일 뭔지 말해봐. 고시야 나 지금. 내 생일 뭔지 말해봐. 이번 주 토요일인 거 알아? 내 생일 뭔지 말해봐. 너 12월 12일. 그건 정윤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예린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린이 잠깐 따라오세요. 이름 헷갈린 게 더 하나. 다른 남자 생일. 이름 헷갈린 게 더 하나.
그날이고 괜찮아요. 제 생일은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9월 달. 해 정윤이가 10일 달인 거 아니야? 10일인지 모르겠네. 몰라. 근데 진짜 10일 맞을 거야. 그 어젠가 그때 말했어. 봤다고? 그때 말했다고. 최근에 봤었어. 아. 자세히는 편하네. 이크리스 먹을래? 언제 먹었어? 아까 이거? 손은 누구보다 빠른데 역시 크로스 이번엔 그냥 크로스만 하나 둘 셋 크로스 비결 똑같이 지민님 삐졌대 응? 나 삐졌어요 뭐든 해도 삐져 보일 수도 있어 형 얘는 it's so cute. 리 정보 알려주세요. 전 항상 똑같아요. 디올 754. 프로. 순간 참 내 귀에 넣는 줄 알았는데 순간 깜짝 놀래라. 화면 잘못 봐서 내 귀에 넣는 줄 알았어. 나 순간 시끄럽네. 볼링을 더 잘 치나요? 그때 우리 누가 이겼지? 너가 이겼지? 당구는 너가 잘해. 볼링은 내가 잘해. 사실 저희 둘 다 그거 두 개 다 못해요. 더 못하자 차이지. 저희가 당구장 볼링장을 안 다녀가지고. 볼링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치는데 당구는 진짜 못하겠어요. 재능이 없어. 근데 재밌게 쳤어 이제. 저희 당구 치는 거 재밌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 썰풀 거 하나 있어. 그 지민이가 저 오해하고 그날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방송에서는 화 좀 난 걸 좀 많이 잘렸어요. 실제로는 더 화가 나가지고 얘가 다리를 엄청 떨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세은이야 나야.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재밌잖아. 까빡 있는 스위치. 응. 그때 이제 지민이가 너 한번 해줘봐. 한번 보여줘봐. 세은이야 나야. 세은이야 나야. 그건 안 해. 너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이제 네가 식탁에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너한테 가져서 내가 너 풀어줬잖아. 그 전에 우리 접점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제 갑자기 너한테 가가지고 갈까 이렇게 했던 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풀어준 건 확실하지. 너가 풀어준 게 맞긴 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지민이가 정확한 오해가 풀린 거는 방송 보고 알았대요. 그땐 그냥 기분이 내가 풀니까 풀어진 거고. 사실 그냥 그 일이 있고 거의 반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린이가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때 약간 해명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같잖아.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약간 심신이 약간 안 좋아서 그때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지민이가 그날 심장 소리가 그냥 들렸어 옆에 있는. 근데 난 그때 왜냐면요 이게 제 3주로 보실 때는 왜 저렇게 화내지? 아 화내서 좀 별론데 이렇게 볼 수 있어. 화남자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 상황이 있으면요 아 얘가 지금 나 때문에 나를 얼만큼 좋아했으면 심장 소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들리고 이렇게까지 크게 나한테 뭐라 할 건가? 크게 실망할 일인가? 거기에서 아 지민이가 날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거 난 그때 느꼈어. 난 그때 느낀 건데. 그리고 난 솔직히 화내는 게 좀 귀여웠어. 다음에요. 정말 막 세연이야 나야. 그 정도 아니었거든. 너 진짜 너 조심해서 다리 떨면서 눈이 진짜 이그라였어. 야 그거는 그냥 너 진짜 이랬어. 아니 세연이야 나야.
아니야, 손을 좀 더 올렸어야지. 생각해봐. 아니, 진짜 너 이랬다니까? 네? 심장 소리가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들려. 쿵, 진짜? 쿵쿵쿵 이렇게. 그게 되게 빨리 뜬나 보네. 어, 나 그때 와, 얘 찐이구나. 얘 진짜 찐이구나. 진짜 지민이 찐이었어. 나 다른 분들이랑 합방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이따 가능하면 켤게요. 네, 제 계정으로 한번 켜볼게요. 예린이 팔로워분들 저한테 팔로우 해주시면 돼요. 다 가져갈 거예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해야지. 죄송합니다. 나 피부 좋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 피부 좋잖아, 그렇지. 대답해. 아이. 한국어로. 아니야. 지민아, 너 지금 팔찌 묶였냐? 그냥 내 팔찌. 저도 저 팔찌. 지민이 머리 때문에 예쁜 여자 같아. 아니에요. 찡긴 했다. 잘 찡긴 안 하네. 진짜로? 지금 화면상에는 마른 게 낫지. 실제로 살이 있는 게 나아요. 실제로랑 방송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진짜 말랐을 때가 화면은 솔직히 정상이처럼 보이고. 네, 진짜 실제보다 더 약간 그 부에 나오니까 실물이 궁금하시면 전보다 그거보다 조금씩 한 5kg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0kg 마이너스 하고. 왜냐면 그 뭐지? 왠지 모르게 내가 왜 볼이 더 빵빵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볼이 살이 있어. 실제로 많지 않잖아. 응. 근데 왜 그럴까? 밥 먹자. 밥 먹자. 당근. 귀여워. 나중에 왜 이렇게 귀엽지, 저 말이? 하이 사라. 하이 사라. 사라. My name. 찍기. 영어 초금. 초금. 영어 초금. 강아지 vs 고양이. 저는 고양이입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고양이 키워? 몰랐던가요? 진짜 마른데? 촬영할 때도 마른데? 나는 고양이 사진 본 적 한 번도 없어. 너 나는 고양이 사진 보낸 적 없어, 지민? 지민은 머리 긴 여자나 야. 머리가 짧은 여자를 선택해. 야. 윤세현 님이 참가했습니다. 안 믿었어. 지린, 자야. 제이야, 제이야. 하이 세연
예리님 비거리 보여주세요.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해요? 넌 어떻게 생각해?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네 애인이 다른 사람 깻잎 떼어주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가능은 한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 같긴 해요. 사람에 따라서 누굴 떼어주나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이 설령 남자랑 여자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구분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나는 만약에 여기서 애가 못 떼고 있으면 그냥 좀 떼줘 이럴 것 같아. 만약에 이제 네가 내 마이 보이프렌이고 이제 여기 마이 프렌이었는데 친구 커플이야. 근데 못 떼고 있어 내 친구가. 그러면 내 팀이 저도 떼줘. 그럼 난 무슨 모를 것 같아. 난 그거야.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질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느껴요. 근데 실제로 하면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떼줄게. 감히? 와 벌써 26분이네? 4분? 4분? 4분 남았어. 4분 동안 질문 많이 해주세요. 4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데이트 촬영할 때 카메라맨이 같이 다녀요?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감독님이 같이 다니시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안 보이는? 저희가 그래도 신경을 프로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 너무 안 써서 좀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죠. 그래서 방송이랑 실제랑 조금 다른 감도 있어요. 하우스에서는 좀 그나마 실제처럼 나왔는데 제주도 고백설 좀 풀어달래. 고백설은 그냥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속마음 말한 거지. 그냥 딱 그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불꽃 같은 남자라 했나? MC님. 뜨거운. 아쉬운 게 해돋이가 안 뜨기 너무 아쉬워. 뭐가? 해돋이가 안 뜨기. 해돋이. 해가 안 떠서 해가. 부산 BTS. 야 윙크 3초 하나 둘 셋 됐어. 예리님은 예상하셨나요? 고백이요? 나는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그 고백하라는 그 알람이 나는 못 받아왔어. 그리고 근데 약간 조용할 때 저희 잠적 좀 있었다면 그때 뭐지? 근데 갑자기 있잖아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해. 있잖아. 그때 고백 갈 건가? 있잖아. 있잖아. 나랑 사실 비싸길래? 나랑 만날래? 나를 좋아해. 솔직히 진짜 웃기네. 뭐냐?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고양이한테는? 얘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야! 너 정말 이런 애가 하우스 마련해 하나? 하우스 하면 이제 너 여기 못 나와. 예린 언니 너무 예뻐 이모님.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V에서 머리. 사진 타임. 저 좋아하는 노래 이별 후회랑 이제 빌리 아일리시의 퓨처. 이윤님 거 아니야? 이별 후회. 그니까 김낙. 그의 우리는 OST. 아. 지금 하우스 좋았어.
그냥 이제 곧 30분이에요. 이제 저희는 곧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have to bye bye. 마지막 질문 타임 1분 블루투스 쓰답시다? 알죠, 당연히. 밥 뭐 먹으러 가용? 모르겠어요. 아,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해야 돼. 귀여워. 정말 왜 이렇게 웃겼지, 진짜? 귀여워. 저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You have to bye bye, okay? 오케이. 빠빠. 영차